부산 진구 개금동 일대에 위치한 옛 미군 군수물자 활용사업소 부지에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해당 부지는 지역 발전의 걸림돌은 물론 주민들 간의 소통 단절의 원인으로 꼽히면서 지역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이었는데요.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자리한 부지. 전체 면적만 2만 9천여 제곱미터로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철조망까지 설치됐습니다. 별다른 시설물 없이 남아있는 공터에는 자풀이 난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DRMO, 즉 미군 군수물자 유통사업소가 있던 자리인데 지난 1973년부터 20여 년 넘게 사용돼 왔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미군 시설이 이전한 이후 이곳 부지는 5년여 만에 국토부로 반환됐고 이후 이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아파트들이 줄지어 들어섰지만 바로 옆 마을의 시간은 미군이 주둔하던 그 시대에 멈췄습니다. 방치가 되고 이 쓰레기라든지 불법 투기, 모기, 극성이죠. 요 부분이 지금 전부 다 단절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들어오신 데 입구가 좁고 정말 여기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닌 것 같죠. 오랜 동안 비어있던 부지를 시민 편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부산 진구와 이현승 의원,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DRMO 부지 일부를 생활체육시설로 만들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체 부지 가운데 8,000제곱미터의 실내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야외 체육시설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통해서 국민이 더욱 건강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진구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설 규모나 사업비 편성 등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해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한식입니다.